88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홍프로님, 앵커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 내용과 함께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31,500원에 1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소폭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3%도 상승이 나왔고요. 33,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이제 수익 중이신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또 실적 기대감과 함께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또 해외 수주 기대감들이 또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이 최근에 37,8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숨고르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만한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열차 KTX랑 그쪽하고 K2 표 전차인가 그건데 네. 폴란드 쪽은 전차가 자국의 전차가 없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하고 저희 대한민국하고 계속 무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그쵸. 그 풍산이 저희가 이제 무기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제가 힌트로 네. 무기 얘기하고 나서 한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최근에 이제 26,000원대부터 37,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예전 고점이 40,000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그런 부분으로 따질 부분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SRT나 이제 KTX 관련 수주도 계속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급하고의 연관인데 최근 투신하고 보험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적은 뭐 성장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오늘 다시 양매수가 들어왔고 보시면은 뭐 시장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35,000원이 돌파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7,500원 자리를 보시고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4만원 자리가 예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고점이 45,500원이니까 몸통 구간이 거의 39,500원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7,500원 뚫리면 그때는 4만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비중이 아주 많지 않으시고 매수가도 적정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시간 조정을 준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21선 구간이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35,000원을 넘어가면 고가로 37,500원, 그 다음에 이제 4만원을 보시면 되고, 대신에 하단으로 32,00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간 조정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이라 고점이 연결되어 있는 세 군데 위치에서 지지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망도 상당히 좋고 하니까 최종 목표가는 4만원이지만 37,500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37,500원 넘어가게 되면 비중 좀 축소해 주시고 최종 목표가 4만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